전문가들의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보면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내일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뭐 제가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아모그린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. 아모그린텍은 이제 전기차 부품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 부품 안에서 고효율 자성 소재를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 이제 상용화를 하면서 이 고객사로 테슬라, 리비안, 뭐 비아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높여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중국 내에서 이 전기차의 판매 비중 그리고 이제 판매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다라고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이제 매출 판로를 가지고 있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본업이 이렇게 잘 가고 있으면서 신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SIC 전력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이제 뚜렷한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뭐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당연히 저는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. 아모그린텍 저는 내일 시초에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계열사 아모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아모텍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죠. 이제 매출을 좀 편안하게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에 공략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17,000원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 17,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뭐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2만원 이상도 저는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전략 드려보면서 대신 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전략적으로 손절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이 나온 기업이기도 합니다. 12,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3.8%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거래에 마감했는데요. 내일 시초가까지 보면 되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7,000원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저는 아프타바이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순환매 측면에서 이 바이오 강세가 하루 단발성으로 끝이 나기보다는 뭐 최소한 이번 주 정도는 이 바이오가 계속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 바이오 제약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수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 부분 추세적인 상승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순환매 관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98일 만에 10만 명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.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단일가다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염기서열이 바뀌게 되면서 변이가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. 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화학적 반응이라 그러는데 이 변이가 계속 발생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항체가 안 먹히는 이런 그 확진 사례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. 올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내년에 감기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만 부각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일부 진단키트라든지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 말씀드린 아프타바이오 외에도 뭐 세종 메디칼이라든지 케어젠이라든지 네이처셀이라든지 마이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테마 섹터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대량 거래가 좀 실려주게 되면서 11%가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거래량 힘이 내일 쪽까지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일 쪽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했고요.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APX-115라는 이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는데 일단 유럽 쪽에 어쨌든 특허를 등록하고 난 뒤에 어떤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. 물론 임상이라는 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진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특허 등록이 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테마로 일단 저는 아프타바이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좀 짧게 잡았습니다. 매수가 대비 한 10% 정도 이렇게 좀 계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쪽 한 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,000원, 60일선입니다. 17,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어울리는 아프타 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. 오늘 시작에서 11%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현재 구간이 18,25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만 원대로 보면 되고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약 10% 정도 열려 있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. 그렇다면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이 이외에는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뭐 계속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. 뭐 제약바이오 쪽을 지금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쉬어갔던 전기차 단의 이제 인프라 쪽을 한번 보는 것이 맞은가 이렇게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정태윤 팀장님께서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주들 역시 지금 위치에서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LG 헬로비전에 대한 좀 관심도를 좀 높게 가져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본업은 뭐 TV 산업, 케이블 산업이라고 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LG 헬로비전은 전기차 충전 보급소이기도 합니다. 지금 LG 그룹이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. 특히나 뭐 애플망고라고 하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하는 기업을 인수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수를 통한 관리는 이 LG 헬로비전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의 직면에 있어서 저는 다른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 헬로비전이 가장 안정적으로 또 이제 외국인의 수급, 외국인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지금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우리가 공략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LG 헬로비전은 내일 시초에 한번 공략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이 종목은 변동성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이라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렸는데 8,000원 이상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손절선은 굉장히 짧습니다. 5,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현금화를 하셨다가 다시 5,700원, 5,800원 이상 넘어갈 때 재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케이블 업체로만 알고 있을 텐데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고요.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충전 관련 인프라로 돈을 꽤 벌어들인 부분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8,000원대까지 보면 좋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.